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행복 샤랄라님께서 보내주신 SFA 반도체입니다. 5,620원에 5% 보유 비중을 들고 계신데요. 네, 현재 SFA 반도체 주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는 4,7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.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22% 넘게 오르고 있고, 11시, 10시를 기점으로 그때부터는 정말 급등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. 네, 이 반도체가 오늘 호재 소식을 한 가지 안고 있잖아요. 그 영향에 올라타는 건지도 궁금하고요.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도 세워주세요. 드디어 반도체 가죠? 토마토 시청자 여러분, 제가 주도주 진짜 엄청나게 얘기 많이 하고 미국의 AMD, 엔비디아 계속 날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섹터 참 좋게 얘기해 드렸는데 이분은 마켓에는 안 보시는 분 같은데요. 이거를 5,600원에 사서 물려서 5%밖에 안 갖고 있었으면 무조건 추가 매수를 했어야지 뭐가 무섭다고 이걸 5%만 갖고 있습니까? 주식을 돈 벌려고 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. 그리고 오늘 반도체 섹터 움직임이 좋은 것은 삼성이 또 투자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? 이종복이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 삼성전자고. 이제 발동 걸렸습니다. 다만 지금도 딱 보시면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 언저리가 추세의 저항이에요. 그리고 거래가 계속해서 실리면 6천원 돌파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SFA 반도체 같은 이 정도의 주식은 만약에 주가 탄력이 떨어지거나 눌림목이 나오거나 조종을 받잖아요. 아, 이 정도 주식에 15%못 쓰면 뭐에 쏘겠습니까? 예, 요런 얘기 해드리고 참고적으로 오늘 SFA 반도체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제가 마켓엔 방송할 때 삼성이 지분 투자한 기업 11개를 얘기한 게 있어요. 여러분. 다 날라가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SNS텍도 날라가죠, 여러분? 예, 오늘은 삼성이 반도체에 불을 지펴준 것은 가뭄이 막 몰려올 때 단비 같은 어떤 그죠? 그런 소식입니다. 반도체가 드디어 움직이면 지금 2차 전지하고 로봇 관련주, 인공지능 로봇 이쪽 종목들만으로는 시장이 조금 탄탄하지 않았는데 이쪽 반도체 섹터가 움직여버리면 돈 벌기 더 편안합니다. 그래서 SFA 반도체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마켓텐에서 밥만 먹고 얘기할 때5% 정도 갖고 있었고 전조점으로 밀렸으면 추가 매수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. 기술적으로는 5,000원 언저리에서 흔들릴 수는 있으나 5,500원까지는 무난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6,000원 돌파도 가능해 보이니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.까지 말씀드립니다.